저는 이렇게 작가를 찾다의 남태권 기자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6천만 명이고 세계 하위의 국가입니다. 또한 하위의 규모로는 최대 한랄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인도네시아 발령을 받은 것도 있고 거대 인구에 비해서 제한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한국의 매운맛 라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라면 시장이 2015년도에는 300만 불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도에는 1300만 불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이렇듯이 1인당 GDP가 3600불에 불과하지만 현지의 소비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면 앞으로도 히트상 한국의 히트 상품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출 업체분들은 중국 시장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만 존재하는 다양한 미간세 장벽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식품 의약청에 제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식품 등록이 적용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마켓 테스트를 하는데 많은 회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할 수출을 하고 하시고 싶은 업체분들은 사전에 바이오와 필요한 서류와 필요한 정보들 많이 얻으셔서 준비하시는 게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인구의 87%는 무슬림입니다. 만일 특정 상품이 인기가 높아진다 그러면 무이 할랄 인정을 받으신다. 무이 할랄 인정을 받으시면은 현지 주류 시장에 더 많은 시장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